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수풀 아키텍처를 좀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어떤 용도냐니까 첫 번째 이런 수풀 아키텍처로 구성했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그러니까 개인, 가족, 기업, 지역, 국가 각각의 경쟁력이죠. 산업 경쟁력을 실시간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게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좀 무서운 얘기긴 한데, 그렇죠? 좀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가족 기약 이거 두 번째는 뭐냐니까 어떤 데이터의 위변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프리벤트 데이터 폴즈리. 무슨 말이냐니까 반드시 이것은 어느 한 단계에서는 제로가 되어줘야 돼요. 그죠? 만약에 두 거래당 사자는 아이디를 다 가지고 있죠? 얘는 아이디가 있고, 아이디가 있어요. 그리고 소속된 그룹과 소속된 패밀리와 소속된 수풀이 유저의 정보에 포함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유저 들어서 보시면은, 유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유저의 필드 중에서 belong to family, 수풀, nation, constitution도 있고, 위에 보시면은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딨나 유저가 엔터티군요. 엔터티. 유저는 엔터티와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유저와 엔터티는 이런 관계입니다. 매니 투 매니 관계예요. 그리고 엔터티를 열어서 보시면은 엔터티는 특정한 요렇게 패밀리와 그룹과 수풀과 스테이트 수풀, 네이션 수풀, 택세이션, 네이션 등등의 소속대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유저는 엔터티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고 얘를 통해서 하든 얘를 하든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사적 소비는 얘를 통해서 할 것이고 생산적 소비는 얘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죠. 그죠? 판매. 뭐 생산적 소비나 판매. 얘는 소비만. 얘는 생산 소비와 판매 둘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유저들과 엔티티는 각각의 패밀리나 그룹이나 수풀이나 스테이트 수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 수풀에 속하는 두 유저 간의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반드시 이 수풀의 갭 체인지는 제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전과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같은 수풀에 속하는 두 유저의 서로 다른 엔티티, 각 엔티티가 얘와 얘가 같은 스테이트 수풀에 있다고 합시다. 수풀 말고. 스테이트 수풀에 얘와 얘가 서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3만큼 이익을 받고, 얘가 3만큼 손해, 아니죠. 수입이죠. 수입이 있고, 얘는 3만큼 비용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수입과 비용,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의 합계는 제로가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이트 수풀 단계에서는 이전에 비해서 갭 체인지가 제로여야 된다는 거죠. 스테이트 수풀. 지금 이 수풀 단계에서 만약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더라도 두 거래당 사자가 같은 수풀에 있었다고 한다면 갭 밸런스의 체인지는 제로이고, 그렇지 않고 서로 다른 수풀인데 같은 광역 수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광역 수풀 단계에서 갭 밸런스가 제로가 되고, 그렇지 않고 서로 서울 사람과 제주도 사람이 서로 거래를 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주도와 서울 각각의 갭 밸런스는 변화가 있죠. 변화가 발생하지만은 국가 단위에서는 갭 밸런스는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죠? 항상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갭 밸런스, 그 둘의 공통 분모가 되는 어떤 수풀 있잖아요. 수풀이든 광역 수풀이든 국가든, 거기에 갭 밸런스 변화를 보므로써 그 거래가 정당한 거래인지 아닌지, 위조 거래인지, 가짜 거래인지 아닌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 특징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글로벌 단위에서 무조건 항상 얘는 제로입니다. 항상 제로이고 얘는 두 거래 당사자의 국적이 다를 경우에만 변동이 갭 밸런스 변화가 발생하고 얘는 두 거래 당사자의 스테이트 수풀이 서로 다를 때만 변동이 발생하고 얘는 거래 당사자의 수풀이 다를 때 얘는 어떻게 되나요? 그룹 같은 그러니까 자기 그룹 같은 그룹에 소속돼 있는 두 기업들 간의 거래는 그 그룹의 갭 밸런스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한 가지. 이게 전부 다는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뭐냐니까, 여기 밸런스 시트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쭉 들어와서 볼까요? 밸런스 시트. 얘도 밸런스 시트가 있죠.
토미 김밥이 밸런스 시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미 찌출한 측입니다. 찌출한 측에서 보시면 이렇게 T1 돼 있어요. T1이 어마운트가 92로 돼 있습니다. 그죠? 아웃풋은 홍 엔티티가 돼 있고 인풋과 인풋 아이디가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트랜잭션 메커니즘이죠. 블록체인 트랜잭션 메커니즘 여러분들 이미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블록체인에 관한 이전 강의들이 있어요. 그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T1의 변동, T 화폐입니다. T1.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이만큼 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반대로 보시면 토미 김밥은 어마운트가 T1이 이렇게 누구? 홍기똥 홍 엔티티로부터 홍 엔티티로부터 4만큼 받았다는 게 나와있죠. 그죠? 인풋 네임 홍 엔티티, 아웃풋 네임 토미 김밥, 어마운트 4. 그리고 이전에 또 토미 김밥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100만큼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100과 4. 104가 지금 뭐예요? 이 104가 위에 있는 이 104가 되는 갭 밸런스. 그죠? 104는 이전에서 100에서 4만큼 바뀌었잖아요. 4만큼 바뀐 내용이 이렇게 플러스 4로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지금 8이 나갔잖아요. 이 데이터가 에러가 있는 거죠. 프로그램이 잘못된 겁니다. 왜 이런 게 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코드 자체의 잘못이기보다는 이걸 실행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부분이죠. 요거 실행할 때 뭔가 두 번 제가 실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하여튼 요것도 코드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서로 다르면 안 되죠. 돈을 준 사람은 8만큼 빠져나갔는데 받은 사람은 4만큼 받았으면은 전체 4는 어딘가 공중으로 증발해버리잖아요. 이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런 것이 있을 수 없도록 코드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죠? 여기 우리 개발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재밌죠? 자, 어쨌거나 그리고 그러니까 T1 화폐, 이렇게 T1 화폐의 이동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록을 하나요? 왜 이렇게? 자, 왜 이렇게 T1이 지금 현재 원래 있던 T1에다가 100만큼에다가 다시 토미 김밥, 홍 엔티티로부터 받은 4만큼이 합쳐졌죠. 이렇게 T1을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제표의 특정 값이 바뀔 때, 그죠? 자,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부터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다음 에피소드 주제가 바로 오픈해시예요. 오픈해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 텐데 그 전에 요거부터 먼저 간단히 하나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T1 화폐는 T1과 T2 두 종류입니다. T1과 T2의 차이점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표준 화폐는 ABC Asset-Backed Cryptocurrency는 T1 또는 T2이고 일단 우리 T1만 좀 생각하면 돼요. T2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T1과 T2를 다 합쳐서 T 화폐입니다. 그래서 계정 항목은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T1 되어 있고 전체 항목은 T예요. 자, 인데 이것이 표준 화폐이고 그리고 어떤 밸런스 시트의 변화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수입이나 거래 어떤 거래든 거래가 발생하면 모든 거래는 All Transaction 아 reflected on the balance sheet죠. BS over buyers and seller. 그렇게 되잖아요. 모든 거래는 다 바이어와 셀러의 밸런스 시트에 반영이 되고 밸런스 시트에 반영이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BS의 숫자가 바뀐단 말이죠. Change of digit on BS. 그죠? BS의 데이터 숫자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새로운 T1, New T1이 만들어진다. New T, T1이든 T라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T가 Replace Old T, 이전의 T를 대체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T의 변경은 기록된다는 거죠. All change history of T archive 기록되는 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the start from the start of a BS 어떤 대차대조 밸런스 시트의 스타트부터 to now 지금까지 모든 트랜잭션 변경들 transactions and all changes on the BS are archived.
기록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모든 거래와 재무제표의 변동사항이 다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자금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다 추적이 되는 거고, 그죠? 따라서 어떤 종류의 경제 범죄도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거예요.